언어 교환,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서로 교차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하는 과정에서 단어, 발음, 대화, 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40분 안에 그 분량을 모두 녹여가면서 챗 GPT로 교환을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언어 리뷰를 하는 이 전체 언어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부분까지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때 집어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한국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력 있게 끄덕였습니다. 사막의 방대한 비용의 방어로 모자의 필요를 이해하면서 한국어로 순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어린 왕자는 모자가 사막에서 어려움에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긴 여정으로부터 배웠던 교훈과 그들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을 때, 모자의 가시들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 발산하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따뜻함을 가지고 그것도 좀 한국어로 순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자의 가시에서는 따뜻함이 드러나며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수준의 어린 왕자와의 연결이 되면서 방어적인 층들이 벗겨지며 자연의 본성을 천천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 모자는 그것은 마치 모자가 어린 왕자와 더 깊게 연결되면서 방어적인 것을 벗어내면서 자연의 본성을 천천히 모자의 본성을 천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어로 이해를 하고 한번 읽고 이제 두 파트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A little prince nodded thoughtfully, understanding the hare's need for protection in the vast expanse of the desert. He sat down beside her head, and they began to conversation about the wonders of the universe, sharing stories of their life travels and the lessons they had learned along the way. As they talked, the hare's tones seemed to soften, and a warmth emanated from within. It was as if the hare was slowly revealing its true nature, sharing its defensive layers to connect with the little prince on a deeper level. 네, 이제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일단은 이 전체를 빨간색이시. 이번에는 파란색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이 전체를 지금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파트는 순수한 단어, 사전에서 찾았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 거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파란 거를 선택한 건 나머지 부분이니까 단어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대요. 릴 프린스와 더 차이는 예를 들어서 All Little Prince 하면 그냥 작은 왕자가 되는데 All Little Prince 하면 물론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더 바이블처럼 좀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단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얘가 지금 하나가 더 붙고 ED가 붙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얘도 또 LY가 쇼트에서 또 풀이 가고 또 LI가 가니까 이건 좀 특이하네. 이렇게 흥미로운 게 있네요. 쇼트 풀이 이렇게 가네요. 예전에 또 언더스탠드에서 언더스탠딩 ING가 붙는 형태. 이런 애들의 어떤 특성이 뭐가 있냐면 단어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알아야 된다. 믿음은 필요고, 벤치사, 프로텍션. 요것도 명사형 바뀌는 거니까 한번 구분을 좀 해놓겠습니다. Best expense. 이게 지금 뭘 구분하냐면, 실제 우리가 영어를 표현을 할 때, 들을 때도 그렇고, 표현을 할 때도 그렇고, 이 파란 부분을 빼면서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할 줄을 알아야 이게 전반적으로 문장이 들리지, 이거 무시하면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셋은 시, 셋,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표시를 한 거고. 공사에서는 영어는 특히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는 세, 당, 다 정도가 있고 동사 자체에 변형이 없어요. 한국어도 사실은 거의 변형이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 게 그냥 동사에서 왔다, 왔다만 붙이면 끝나고, 할 것이다, 했었다, 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사 자체에는 조사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begin, began, begun. 동사 패턴. 컨버스. 대화하다,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원더스 했는데, 원더라는 놀라움에 이제, S가 붙는 음식. 유니버스. 만약에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언 유니버스, 더 유니버스,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the universe를 많이 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우주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어를 쓸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share 2로 끝나는 단어에 ing가 붙을 경우 2를 빼고 붙인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소소한 것들이긴 한데.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 Y로 끝나는 경우에는, I로
고치고 또 이거 복수형 만든다는 거고요. 그 명사 복수형, 영어에서 명사 복수형을 별도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단어 공부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레귤러 패턴으로 ED 붙이는 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별개의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알아서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아마 영어를 조금 아예 그 담쌓고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지금 이 파란 영역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잘알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 좀 구분을 해보겠지만,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몇개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는 것을 알면, 소프트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된다라는 것도, 이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영어가 참, 웜에 또 th를 붙이면 또 이것도 명사가 되네요. 형사의 명사화, 형용사의 명사화가 상당히 좀, 여기도 E로 끝나는 애엔 D만 붙인다. 요것도 이제, 이 묘사고. 단어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빌딩 보케이버리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딱히, 이 관심만 가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언어라는 건 반복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쓰든 집에서 쓰든 친구와 얘기하든 대부분 보면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는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된 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물론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주제의 범주가 요즘 AI 나와서 한 방에 막 얘기해 주듯이 늘 반복되는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파란 애들은 반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원리만 알고 그냥 접근을 하면 접근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챗GPT에서 지금 구분에 빨갛게 구분해 놓은 단어처럼 챗GPT에서 한번 순수하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한번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알려주네요. 이번에는 일일이 안 빼고 한 줄로 하니까 좋네요. 지금 이렇게 챗GPT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좀.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냥 아무도 있어요. 위에 지문에 사용되어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은 심플 센텐스 기준으로 본다면 명사하고 동사는 숫자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원 센텐스 한 문장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약간 명사가 많은 구조. 하지만 동사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작문은 보통 구 패턴에서 동사 또절 패턴에서 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변형된 동사들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일단은 그 파란 애들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하고 물론 언도 있겠고 복수형 S, 뭐 S 형태뿐만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더가 붙는 게 있고. 아무것도 안 붙는 게 있다. X로 표시할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서 지금 이제 동사 변형 시제 자, 현재 과거 분사 이 부분이 이제 하나고,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동사를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트풀에서 나온 거는 또 이제 명사하고 관련된 건데, 꼭 해야 되겠네. 명사와 관련된 건데 명사에 FUL 또는 LY가 붙어서 이 표현이 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소유격 아까 헥스에서 소유격 그다음에 전치사 전치사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명사. 새로운 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의 표현. 요거는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 후부정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텍션처럼 동사의 명사화. 프로텍트가 이제 프로텍션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더 했고,
전치사 of도 나오고 동사 셋다운 동사 변화했고 셋다운 아이 그리고 이제 이디엄 수거에서는 동사 플러스 분사 개념의 분사 그 개념의 어떤 수거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문장을 만들 정도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 뭐 접속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연결어, 접속사, 명사 변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전치사 복수, ing 나오고. 복수형. 나오고, 복수. 시제 부분에서, 시제 꼭 알아야 됩니다. 시제는 12개가 있는데, 이 12시제를 영어는, 그냥 기본적인 패턴만 알면 됩니다. 이 12시제는 3 곱하기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뭐 일반,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게 있는데. 얘가 뭐 소프트. EN을 붙여서. 스트렝스는 형용사의 명사화가 많이 나옵니다. 웜, 따뜻한데 따뜻함 이렇게 되니까 PH를 붙여요. 세문사의 접속사의 LY 있고 소유법 대문사 소유대문사의 댄스 명사의 형용사원 댄스 이격도 요 정도 이 파란 애들을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알아놓으면 늘 반복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를.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많아봤자 아마도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는 100개는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100개? 100개도 안 되고 그냥 50개 정도. 그러면 각각의 하나의 주제별로 연습을 해서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를 내가 쓸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어차피 언어라는 거는 어떤 언어든 그런 특성은 이런 문법적인 특성,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하고 비교하면 한국어도 만만치 않게 이런 내용이 있다 라는 거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한국어도 다음 강의에서는 한번 영어로 리뷰를 해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영어 리뷰였습니다.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파란 애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가 안 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파란색을 약하게 발음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Little prince narrated softly, understanding the past needs for protection in the vast expanse of the desert. He sat down on the beside hat, and they began to converse about the wonders of the universe, sharing stories of their travels and lessons they had learned along the way. They talked, the hush song seemed to soften, and at once emanated from within. It was as if the head was slowly revealing its true nature, shedding its defensive layers to connect with the little priest on a deeper level. 이거는 아마도 원어민이 이해를 읽거나 말을 하면 더 빨리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완전히 연음으로 더 부드럽게 파란 애들은 더 약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vast expanse of the desert, vast expanse of the desert, vast expanse of the desert, expanse of the desert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죠. 그러면 어부더를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면 expanse하고 desert가 잘안 들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부더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익스펜스하고 데저트가 이제 잘 들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애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냐? 자, 뭐든지 사용해 보면 아는지 안다 이러는데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말하기 쓰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쓰기로 해서 딱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내가 이 파란 애들을 아는지. 기본적으로 빨간 애들은 순서가 문제가 될뿐 모르면 답답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뭐 사전을 찾아서. 하지만 파란 애들은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원리를 알고 패턴을 알고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 경우의 수를 알고 그거에 익숙해져서 내가 그걸 활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사전에 찾는다고 예를 갖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 할수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말하기하고 쓰기를 좀 해봤는데 빠뜨린 게 있다 뭐 어를 안 썼거나 뭐 덜을 안 썼거나 전치사를 바꿔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하지만 전치사가 빠졌다. 뭐, 투가 빠졌다. 뭐 접속사가 빠졌다. 요거는 안 된다. 틀린 애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자꾸 틀린 것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아예 그 브릿지가 빠져 있는 상태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영어 리뷰였습니다.